안녕하세요. 실버 요가 강사 오경화입니다. 오늘은 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느냐? 오늘은 우리 자꾸 기울여 앉는 분들, 턱을 괴고 앉는 습관을 가진 분들, 그리고 다리를 한쪽 다리로 많이 꼬고 앉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? 저도 자꾸 오른쪽 다리를 꼬고 앉긴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? 그건 너무 오랜 생활,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몸이 휘어진 거예요. 몸이 그쪽에 축소가 된 거죠. 그래서 감퇴된 거예요. 퇴화된 건데,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고정하느냐?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. 스트레칭에 있어요. 반대쪽으로 자꾸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. 쭉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쉬고 반대쪽으로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기울인 반대쪽으로 이렇게 많이 앉아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많이 반대로 쭉쭉 늘려주시면 되고 또 서서도 마찬가지예요. 저번에 제가 발목 빈 분들 스트레칭 많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. 거기에 바로 요 달경배 자세가 있어요. 찬드라 자세 이렇게 본인이 많이 안 기우는 쪽 반대쪽으로 몸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늘려주시면 돼요. 양쪽을 같이 해주지만 그래도 내가 구부러진 쪽 반대쪽으로 더 많이 몸을 많이 신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보통 하시는 거는 30초 이상씩 하시는 게 좋고요.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또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생활 습관이고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 실버 요가 강사 오경화입니다.